이번엔 어떤 음식 모형이 탄생될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물에 흰색과 노란색 그리고 녹색의 밀랍을 차례로 부어주는 달인. 밀랍이 굳어지면서 오묘한 색깔과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섬세한 손놀림으로 밀랍의 형태를 다듬어 가는데요.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이어지는 작업. 살짝 굳어진 밀랍을 물속에 넣었다 뺐더니 마치 배추잎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공들인 모양을 구기는 달인. 망친 건가 했더니 이게 다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삭거릴 것 같은 신선한 양상추가 만들어졌습니다. 포테토 사라다 이래요. 다음 작품 기대가 됩니다. 포테토 사라다, 닌진 또 키우리. 좀 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감자 샐러드. 손놀림이 진짜 요리사 못지않습니다. 네. 감자 샐러드 역시 물 위에서 만들어지려나 봅니다. 밀랍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모형의 품질이 좌우된다는데요. 미리 준비해둔 채소 모형을 뿌린 뒤 뭉개버리는 달인. 마음에 안 드나 했더니 그의 손에서 감자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먹음직스러운 감자 샐러드 완성. 간이 있을 것 같군요, 간이. 마술사처럼 혼을 쏙 빼놓고 눈을 사로잡는 달인의 솜씨. 흰색의 밀랍을 뭉쳐서 붉은 물감을 쓱쓱 칠하니까 순식간에 맛깔나는 게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맞네. 그의 손에서 뚝딱하고 탄생한 샐러드 한 접시. 와우, 이 정도면 요리사도 울고 가겠습니다.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은 상상이 안 돼요. 욕했더라. 에비. 새우. 에비는 싱가르. 다음 작품은 새우 튀김. 먼저 밀랍으로 새우의 몸통을 만들고 붉은색 꼬리까지 붙여줍니다. 코레스카우. 정체를 알 수 없는 도구, 용도가 뭘까요? 코레스카우도 스고이 갖고 에비는. 도구에 채워뒀던 밀랍을 물에 발사합니다. 국자로 부었을 때보다 더 세밀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튀김 옷입니다. 미리 만들어뒀던 새우 몸통을 넣고 감싸니까 놀랍게도 새우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바삭한 튀김의 질감까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거래 있고 3초. 시간 탔습니다. 튀김을 만들어내는데 드는 시간은 단 3초. 마술이 따로 없습니다. 갓 튀겨낸 듯 바삭바삭해 보이는 이것이 모형이라는 게 믿겨지시죠?